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대박 플러스 시즌 3 진행을 맡게 된 손석빈 멘토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손석빈 멘토의 대호기법이라는 걸 한번 배워보실 텐데, 이 대호기법이라는 거는 초보자, 거래 초보자부터 이제 중상급 이상 분들까지 다들 도움이 되시는 내용들로 좀 구성을 좀 준비를 했고, 일단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주식 거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수많은 정보들이 시장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대호기법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반부에는 일단은 뭐 기법적인 내용이라기보다 기법 거래를 사용하기 위한 제반 기초 지식을 내용을 좀 숙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대호기법의 특징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시장을 겁내지 않는다. 시장을 겁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은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내 종목이 떨어지거나 오르거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작은 것보다 큰 것을 우선시한다. 요 얘기는 수익을, 조그만 수익을 찔끔찔끔 자주 챙기는 것보다 한 번에 노리고 있다가 호랑이같이 한 번에 큰 수익을 확 움켜쥘 수 있는 이런 거래를 우선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전략적인 접근으로 시장 친화적이다. 시장 친화적이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 보통 전략 거래 같은 것들을 보통 많이들 사용을 하시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 매도를 하는데 전략적으로 내가 얼마에 며칠 날 몇 시 정도에 얼마에 매수해서 며칠 날 어떤 모습, 어떤 가격의 모습을 취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좀 전략을 짜고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시장에 친화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가격이 크게 움직임에 따라서 뭐 변화하지 않고 작게 움직여도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쉬워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으나 실행은 어렵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일단 이런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차후에 강의 내용을 통해서 따로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식,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주식,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데, 실제 이 여러분들이 거래하신 이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거래하시고 있는 이 주식이라는 건 주식회사를 거래하는 거죠. 그럼 주식회사란 무엇이냐? 첫 번째, 먼저 일단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돈을 버는 목적이 있죠. 회사는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됩니다. 자본을 가지고 이 자본을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하든 연구를 하든 이걸 갖고 영업을 하든 뭘 하든지 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게 바로 회사의 역할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가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이 되고 있으면 그 회사를 주식회사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자, 주식회사로 상장을 하게 된다는 건 결국 이 회사의 지분을 여러분들이 돈으로 사고 팔 수 있고, 돈을 많이, 이 회사의 자금을 많이 투여를 하게 되면 이 회사의 경영권에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좀 부여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일단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많이 쓰시는 부분들, 바로 주식의 가격이죠.
이 주식의 가격은 사실 이 가치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긴 한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 주식의 가격에는 바로 거래자의 심리가 강하게 녹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이 오를 테고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 심리가 여러분들 거래하실 때 주식 거래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주식들 거래하시다 보면은 뭐 차트상 보면 한 회사의 주식 가격이 한 일주일 만에 두 배도 뛰었다가 반토막도 됐다가 이런 경우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의 가치가 사실 한 단 일주일 만에 두 배나 상승하거나 아니면 50%나 가치가 하락하는 일들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회사가 뭐 망하거나 엄청나게 급작스러운 수익을 확 챙겼다든지 이런 경우로 케이스를 빼고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케이스예요. 사실 그 회사의 가치가 그렇게 단기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급등하거나 급락한다는 얘기는. 이 주식의 가격이 그래서 결국 회사의 가치를 반영한다기보다 회사의 가치를 바라보는 거래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주식에는 일단 우선주와 보통주가 있죠,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주식들이 보통 보통주입니다. 그리고 가끔 간혹 가다가 종목명 뒤에 우라고 붙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우선주죠. 요 두 개의 차이점은 바로 배당 권리와 의결권의 차이입니다. 일단은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이 있어요. 자, 그럼 의결권이 무엇이냐? 보통 이 주식을 많이, 퍼센테이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 50%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회사의 절대적으로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의결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이 바로 보통주가 되겠죠. 그리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배당을 받거나 배당을 받고 재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망했을 때 정리 절차를 거칠 때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먼저 이 이익이나 배당권이나 아니면 먼저 이 정리된 수익금을 정리된 자금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보통주를 여러분들이 많이 거래하실 테고 한 99% 이상은 보통주를 거래하실 테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특징점이 굉장히 유동물량이 작아요. 유동물량이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만 매수를 하거나 조금만 매도를 해도 가격들이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짧은 테마 이슈들 같은 것들로 가격들을 급등 급락시키는 이제 세력들의 주요 타겟팅이 되는 종목이 바로 이 우선주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를 거래하실 때는 굉장히 좀 조심하셔서 거래를 하셔야 되고 보통 여러분들이 거래하신 이 보통주 많은 분들이 보통주를 거래하실 텐데 보통주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우선주를 거래하실 때는 굉장히 유의하셔야 된다는 점, 이 점을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주식시장의 개요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있는 이 한국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에는 크게 두 가지 상장 시장이 있죠. 첫 번째는 코스피 시장. 자, 코스피 시장은 여러분들이 보통 종합주가 지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을 수치화한 지표가 바로 이 종합주가지수죠. 이 종합주가지수로 우리나라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큰 틀의 방향성을 알 수가 있죠.
자, 일단 이 코스피 시장, 다르게는 거래소 시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보다 좀더 상장 이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요. 자본금이라든가 아니면 이 회계 평가 방식이라든가 코스닥 시장보다 좀더 엄격하게 평가를 해서 상장을 시키는 게 바로 이 코스닥 시장이고 주로 여러분들이 대형주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보통 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주식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가 주식회사로 상장이 되는데 이 상장이 될때 상장 요건에 따라서 회사 자체가 워낙 큰 회사면 코스피 시장에 보통 상장이 되고 아니면 중소형 회사나 뭐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서 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코스피 시장은 대형주, 코스닥 시장은 중소형주 시장이 되는데 사실 이 재무 건전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봐서는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들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점이 코스닥 시장보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움직임 폭이 코스닥 시장에는 가격이 종목 가격의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물량을 조금만 사도 가격이 빨리 급등하거나 빨리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코스피 시장에 있는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좀더 많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이 무거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가격이 오르려면 굉장히 많은 자금이 투여가 되어야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들보다 가격이 오르는데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중장기적으로 긴 시간 거래하실 종목들을 선택을 하신다면 일반적으로는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에 있는 종목을 거래하시는 게 유리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전이죠. 뭐 1999년, 98년 요때 코스닥 시장 붐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시대에 일단은 벤처 기업들이 수많은 기업들이 많이 기업을 창출을 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수익을 많이 보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사실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접근을 하실 때 물론 뭐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겠고 지금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야 될 만큼 큰 종목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대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길게 오랜 시간 동안 들고 가시기보다는 좀더 자금을 안정적으로 거래하시려면 코스피 시장에 거래를 하시고 자금 중에서 퍼센트를 좀더 작게, 좀더 공격적인 거래를 하시고 싶으실 때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거래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거래하실 때이 해외 시장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일단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게 우리나라 시장,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 경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북한과 나뉘어져 있는 반도 국가입니다. 분단 국가죠. 반도 국가이기도 하면서 분단 국가인데 우리나라 굉장히 영토, 즉 땅덩어리가 작습니다. 땅덩어리가 작다는 건그 작은 땅에서 나올 수 있는 자원의 양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즉 영토가 작고 나올 수 있는 자원이 작고 또한 우리나라 인구도 적은 편에 속합니다.
자, 우리나라 영토, 나라 땅덩어리 조그맣고 자원 많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승부해야 될 거는 바로 가공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IT 이러한 부가적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 기초 자산이나 아니면 서비스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걸 그냥 수확을 해서 내다 파는 데는 우리나라는 거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기술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죠. 반도체를 세계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 세계적으로 1위 반도체를 만들어서 수출하든가. 즉, 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큰 상품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해서 수출을 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이 영토가 적고 자원이 적고 인구가 적다는 얘기는 한국 이 국내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 있는 이 경제 체제만으로는 국내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이 수출과 내수 중에서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수출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수출에 많이 좌우된다는 얘기예요. 영토 작고 자원 적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적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경제적으로 계속 돌아서 우리나라 경제를 증시를 부양하기에는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에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국 내의 상황보다 해외 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시장의 변화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해외 시장, 어떤 시장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미국 시장. 이 미국 시장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들 예전부터 갖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2010년 전반까지는, 미국 시장이랑 일본 시장이 국내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2010년 이후 시장부터는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큰두 나라로 요두 시장의 가격을 여러분들이 좀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 시장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참고하실 지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우 산업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등등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들 한 번씩은 뭐 뉴스라든가 신문에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중에서 그냥 여러분들 간단하게 다우 산업 지수만 보셔도 상관이 없고 나스닥 지수만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보통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요두 가지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다우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뭐 종합주가지수의 개념이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뭐 코스닥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부상되고 있는 이 중국 시장. 이 중국 시장 중에서 바로 이 상해 종합주가지수.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두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요두 시장들은 각각 공통점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나라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영토가 작고 자원이 없고 인구가 적다고 했죠. 근데 요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죠. 땅덩어리 영토가 큽니다. 영토가 커요. 그리고 자원이 많습니다. 또한 인구 또한 많아요. 이 얘기는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이 애플 요런 회사들 미국의 요런 회사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건 미국 시장 자체가 물론 그 회사들이 경쟁력 있는 회사예요. 경쟁력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들이 굉장히 그렇게 큰 회사로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기본 밑바탕에는 이 미국이라는 내수 시장의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미국 시장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장 발달된 나라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경제적으로 발달된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발달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나라의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도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근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만큼 기존에 2000년대 전까지는 미국처럼 급상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사상적인 문제죠.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활달하게 발전을 해온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국가죠. 공산국가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의 경제체제나 뭐 제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제재나 뭐 제한을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굉장히 정부 측 나라에서 이 시장에 접근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정부가 돈을 개입해서 뭐 특정하게 뭐 환율이나 뭐 이런 문제들은 정부가 개입을 할수 있겠지만 실제 이제 뭐 회사들이나 아니면 이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는 정부가 회사 측이나 아니면 이 시장에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 이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 중국 시장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래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못했지만 이 부분적으로 이 자본주의 문물을 들이면서 자본주의 이 경제체제를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면서 중국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술력 없고 그냥 싼 인력만 존재하던 나라에서 기술력들을 많이 흡수하고 여러 가지 수출 수입들, 여러 가지 자본주의 문물들에 대해서 받아들인 이후부터는 이 중국 시장이 굉장히 빠른 상승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나 2013년도에 이 중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가격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랑 비슷한 약 2000선 부근이었어요. 약 2000선 부근. 자, 2000선 가격 부근이었는데 이게 2015년 상반기, 작년 상반기까지 2000에서 5000 이상까지 약 두 배 반이 2년 반 사이에 올랐어요. 엄청난 거죠. 국가의 경제를 보여줄 수 있는 이 종합주가 지수가 기존에는 2013년까지는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랑 비슷한 2000선 수준이었다가 2년 반 만에 5000선 가격까지 급작스럽게 확 올라온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굉장히 버블적인, 즉 거품이 끼어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의 이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건 중국 시장에 그만큼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도 그런 모습이고 향후에도 이 중국 시장은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중국 상해 종합주가지수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가격을 확인하시라기보다 이 중국 상해 종합지수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초점에 맞춰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다우 산업지수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상승으로 가고 있느냐, 하락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박스권에 갇힌 모습의 형태인가. 이것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들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 뒤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식시장 접근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 거래를 할 때 접근을 어떻게 되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탑다운 분석 접근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탑다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분석한다는 거죠. 즉, 큰 시장부터 먼저 모습을 분석을 한 이후에 작은 시장의 모습을 분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세계 경제 상황의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고, 예를 들면 세계 경제 상황이 지금 상승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작은 시장인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분석했더니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수보다 수출에 많이 영향을 받는 나라라고 했죠.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시장, 세계 시장들이 다 상승하고 있다면 국내 시장이 하락하고 있더라도 이 국내 시장의 하락 모습은 단편적인 모습, 단기적인 모습일 테고 이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추해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큰 시장에 대해서 반드시 큰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탑다운 분석. 큰 시장에 먼저 분석을 한 이후에 작은 시장으로 내려오면서 분석하는 방식이고, 자, 탑다운 시장 분석은 유리한 방향성 확인에 용이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유리한 방향성. 유리한 방향성이 뭐지? 자, 지금 세계 시장이 예를 들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내 시장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이 수출에 많이 좌지우지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우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잠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 상승할 거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시장에서 세계 시장의 모습이 큰 방향이 상승 방향이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상승 방향 쪽을 따라가는 게 맞겠죠. 이 얘기는 즉 여러분들이 세계 시장이 상승 방향이면 주식을 사시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세계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러분들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을 정리를 하시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시장에는 시장을 세 가지로 좀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상승장. 두 번째는 하락장. 세 번째는 박스권 장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는데 첫 번째 상승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국내장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국내 시장 장세가 이렇게 상승하는 장세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의 관계없이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약 70%가량 돼요. 상승장에서는. 종목 숫자,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 특히 HTS 같은 데 보시면은, 뭐 이게 나온 데도 있고, 안 나온 데도 있고, 뭐 찾는 분도 있고, 찾으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못 찾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보통 찾아보시면은, 예를 들면 이제 코스피 종목을 가지고 얘기를 들면, 오늘 예를 들면 양봉이 떴어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양봉이에요. 올랐어요. 상승했는데, 코스피 종목들 여러 가지 있죠. 이 종목군 중에서 몇 종목이 상승했고, 몇 종목이 보합이고, 몇 종목이 하락했는지 이걸 볼 수가 있죠. 그걸 보실 때 여러분들이 양봉이, 코스피 시장이 양봉이 떴을 때는 대략 이 정도 비율로 종목 수치들이 좀 상승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어요. 그건 단편적인 얘기고, 종합주가지수가 오랜 시간 동안 우상승하는 이 상승 장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때 종목을 매수하시면 종목과 관계없이, 특성과 관계없이 확률적으로 상승하는 확률이 70%가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하락장일 때는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종목과 관계없이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약 30% 정도로 굉장히 떨어집니다. 당연하겠죠? 물론 하락장에서도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오른 종목도 있죠. 하지만 오르는 종목들도 상승장일 때 올랐던 오름폭보다 작아요. 또한 잠시 잠깐 올랐더라도 금방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당연히 국내 시장이 예를 들면 종합주가지수가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하는 게 당연하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경험상. 이게 통계적으로 약 확률적으로 한 30% 오를 수 있는 종목 수치가 확률적으로 한 30% 정도 된다 라는 부분이고, 박스권 시장에서는 약 50% 정도로 굉장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일단 그리고 탑다운 시장 분석 방식에는 바로 이 전반적인 시장의 상태를 확인할 때 굉장히 용이하는데, 전반적인 시장의 상태, 이게 과연 뭘까? 자, 지금이 전반적으로 상승장에 놓여있는 시기인가, 하락장에 놓여있는 시기인가, 박스권에 놓여있는 시기인가, 이 시기가 확률적으로 얼마나 지속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탑다운 시장 분석 방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왜 탑다운인가, 왜 탑다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봐야 되는가, 왜 분석을 해야 되는가. 물론 밑에서부터 확인해서 위로 올라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 이런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 저는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분석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승장과 하락장 방향성 내에서의 추세 확률이에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산 종목이 정말 이게 안 좋은 종목이거나 정말 회사가 너무나 안 좋거나 상승할 만한 이슈가 전혀 없는 종목일 경우에는 뭐 비질비질 뭐 하락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였고 회사의 가치가 크게 평가가 나쁘지 않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이후에 가격이 잠시 잠깐 조정을 받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시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좀 아셔야 될 게, 이 시장이 상승장이면, 여러분들 뉴스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지금 뭐 시장이 뭐 역대 최고의 고점을 갱신해주고 있고, 지금 주시장 엄청나게 좋고, 뭐 3천 갈 거다, 뭐 2500갈 거다, 뭐 이런 내용들 한번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금을, 직접 투자도 있지만 간접 투자도 있죠. 직접 투자는 여러분들 직접 주식을 사고 팔고 거래하시는 게 바로 직접 투자고, 간접 투자는 바로 펀드가 있겠죠. 자, 이 펀드,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식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장기적인 상승을 보여줄 때이 펀드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펀드에 많이 자금이 들어온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펀드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펀드 자금을 받아서 기관 투자자들, 투신이라든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여러분들의 자금을 다시 주식을 사겠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또 투자를 해서 그 기관 투자, 투신 같은 기관 투자들이 또 종목들 또 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들이 계속 선순환되면서 이 종목도 올라가고, 이 종목도 올라가고, 이 종목도 올라가고, 이 종목도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경제, 우리나라 이 증시는 어떤 주식회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주식회사는 고무를 만드는 회사예요. 고무. 자, 고무를 만드는 주식회사인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상승하고 있는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내가 고무를 만드는 회사예요. 내가 고무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겠죠. 왜? 돈을 잘 버니까. 돈을 잘 벌면 소비를 많이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그 소비를 많이 함으로써 사람들이 차를 많이 사요. 그러면 차를 파는 뭐 기아차, 현대차 뭐 이런 차를 파는 이 회사들의 수익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럼 차를 파는 회사가 수익이 많이 나게 되면 차를 더 많이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차에 들어가는 이 예를 들면 타이어를 더 많이 생산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동차가 잘 팔리니까 차 파는 회사들도 수익이 나고 차 파는 회사가 수익이 나니까 차 파는 회사에 납품을 하는 타이어 회사가 수익이 나고 타이어 회사가 수익이 나니까 이 타이어가 당연히 고무로 만들죠. 고무를 공급하는 고무 회사도 당연히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 상황은 항상 물려 있어요.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로서로. 어느 하나의 것만 급격하게 상승, 급격하게 하락할 수 없어요. 대부분의 이 시장 경제 상황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물려 있기 때문에 상승할 때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우수수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승장과 하락장 방향성 내의 이 추세 확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전체 시장이 상승할 때 주식을 매수하셔야 여러분들이 수익 날수 있는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는 거고, 하락장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사시더라도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그럴 하락장일 때 오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일 때 오르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죠. 모든 자본시장은 연동되어 있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회사가 상승을 하게 되면 나머지 회사들도 같이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당연히 보여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다음. 시장 움직임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도 상승. 여러분들이 큰 시장의 모습을 먼저 분석을 하신 다음에 작은 시장의 모습을 분석을 하셔야, 아,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왜 오르고 있구나.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왜 떨어지고 있구나. 아, 지금 이게 미국 시장이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아,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이 떨어지고 중국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같이 동반 하락했구나. 아, 이게 조금 있으면 지금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 올라오고 있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조만간 올라올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다면 거래를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왜? 앞으로 상승장이 나올 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이셔도 두려울 게 없겠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겁내셔야 될 부분은 바로 하락장이 언제 나오고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요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상승은 여러분들 천천히 여러분들이 계속 선순환되면서 상승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지만 하락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락장에 대해서만 좀 조심을 하시면서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탑다운 방식을 왜 하는지는 바로 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요 말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주식 외에 뭐 일상생활을 하시면서도 많은 요 얘기들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식을 할 때는 특히나 더 중요해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즉 작은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지 말고 큰 시장의 흐름을 봐야 여러분들이 실제 거래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 좀 더 안정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방향성 또한 더더욱이나 좀 더 유리하게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말씀드린 이 탑다운 시장 분석 모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종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림산업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제가 한번 탑다운 시장을 분석하는 이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대림산업이라는 이 회사를 한번 분석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자, 일단 해외 지수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다우 산업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지 하락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국내 지수의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해외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지 하락을 하고 있는지 다음에는 해당 업종의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 회사죠. 건설업이기 때문에 이 건설업종 지수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당 업종 지수까지 확인했으면 해당 종목, 즉 이 대림산업이라는 회사 자체 내 이슈가 뭐가 있고 이 회사의 자본상황이나 아니면 뭐 수익은 돈은 벌고 있는지 이 회사가 앞으로 뭐 어떤 것들을 수주받기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개별 종목의 변수 및 상태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하시면 분석을 하시면서 내려오시게 되면 아 지금 해외 시장이 어떤 모습이고 국내 상황이 어떤 모습이고 해당 업종이 어떤 상황인데 이 회사의 앞으로 뭐 수주 상황이나 현재까지 돈을 벌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 회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다우지수를 확인을 하는데 다우지수 확인하실 때 일단 월봉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월, 주, 일은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모든 차트를. 자, 해외시장 다우지수 확인하는데 월봉을 확인을 해요. 실제 지금 월봉 상황은 장기적인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봉을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죠. 저점을 기존 작년 저점을 아직 깨지는 않은 모습. 자, 다음은 일봉. 일봉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큰 시장의 모습을 보려면 그래서 월, 주, 일로 내려오셔야 돼요. 일봉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모습이죠. 하지만 아까 큰 시장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위험한 모습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미국 시장을 한번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국내 시장 한번 보죠.
국내 시장 종합주가지수 월봉 미국이랑 뭐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국내 시장도 오랜 시간 동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약간 잠시 좀 삐끗하고 있는 정도의 모습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을 보면 주봉도 지금 미국이랑 굉장히 좀 비슷하죠. 일단 국내 시장 아직 작년의 저점은 현재까지는 깨주지 않은 상황이지만 약간 굉장히 조금 유연해 보이지만 오늘까지 현재까지는 지금 약간의 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일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일봉. 일단 오늘까지 해서 일단 최근까지 해서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지금 반등을 조금 시도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은 건설업종 월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건설업종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안 좋은 모습을 현재 보여줬죠. 업종 자체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동안 좀 안 좋은 모습인데 최근에 좀 반등을 좀 시도하는 모습이죠. 다음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을 보면 이제 일봉상 보면 이게 이제 좀 반등이 좀 기미가 보여지네. 올해 초부터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식으로 하나의 종목을 가지고 탑다운 방식으로 하나하나 큰 시장의 그림부터 확인을 하시면서 내려오시면은 해당 종목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고 시장의 방향성을 먼저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해당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당연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건 절대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모르셨으면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간단하게 좀 팁을 좀 드리자면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 모델은 바로 주식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어야 되고 또한 주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배당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보유할 보통주죠. 보통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통주나 뭐 우선주나 지금 배당은 다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매수한 이후에 가격이 올라서 정리를 했을 때 이 취득할 수 있는 이 차익만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배당도 수익을 취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때 가장 이상적인 주식 수익 모델은 제가 생각하는 주식 수익 모델은 바로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배당 수익까지 취득할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회사 자체가 우량한 종목이고 가장 제가 보는 좋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도 요런 내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거래하실 때 이왕이면 배당 수익도 취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거래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유리한 거래를 할 수가 있겠고 수익 모델을 여러분들이 요 수익 모델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서 거래하시면 투자하시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간단하게 기초적인 내용부터 좀 시작을 했고요. 일단 저는 초보자분들부터 여러분들한테 초보자분들부터 중급, 상급 이상 분들까지 여러분들이 배울 만한 것들이 있는 내용들을 좀 제가 좀 준비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 좀 여러분들 좀 많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인 좀 내용을 갖고 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한 주도 좀 많은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
뭐 쉽지 않은 시장 모습인데 다들 좀 기운도 내시고 앞으로 향후 진행될 이 대여기법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내일도 수익들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